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액션캠과 스마트폰을 와이파이로 연결한 후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상 이 모니터할 필요가 없지만 이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 일부러 연결을 해봤습니다. 오늘 작업은 간단한 작업이에요. 정육점에 들어가는 조그만 기계 3개에 하차하는 건데 그래도 뭐 긴장을 놓칠 순 없겠죠. 참고로 저는 이 나레이션을 대본을 따로 적어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애드립이라고 할까요? 이 영상 보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녹음이 잘못되면 다시 하기도 하고 짧게 끊어서 다시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어색한 점도 많고 발음이 불분명한 데도 많이 있어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전반부는 이렇게 인캠 영상으로서 한번 싹 보여드리고 후반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모니터 화면과 블랙박스 영상 한꺼번에 같이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지루하시면은 그냥 스킵하셔도 됩니다. 강요 안 합니다. 아시겠지만 3단지계차는 양 발을 모아놓으면은 시야가 엄청 안 좋아져요. 이때 머리를 내놔서 볼 수 있다면은 그게 가장 좋고 그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이 모니터로 하면 되겠죠. 오늘 상황은 전자입니다. 즉 머리를 좌우로 내밀면은 발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러나 동영상 촬영을 위해서 모니터를 연결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계가 흔들릴까봐 그 기계를 잡아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지게발 위에 탄 상태에서 기계를 잡아주면 안 돼요. 기계를 잡아주려면 바닥에 내려와서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요 저 상태로 가다가 장비가 흔들리면 기계도 같이 흔들리고 그럼 사람은 뭐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흔들리잖아요. 이럴 때 이 사람이 오히려 기계를 밀어버리게 됩니다. 밀든지 땡기든지 안전하게 잡아주려던 게 오히려 기계에 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항상 기계를 잡아줄 때는 바닥에서 잡아주세요. 지게발이 올라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의 기계는 비교적 안전한 기계라서 그리고 도로도 아스팔트 길 아닙니까? 제가 많이 양보했어요. 뒷바퀴가 살짝 걸린 후 하부는 약간 밀어놓고요. 두 번째 기계를 뜨기 위해서 부진했습니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이셔도 신경 쓰지 마세요. 다시 후반부에 가면은 새롭게 또 화면이 나옵니다. 잘. 지금 영상은 액션캠과 스마트폰의 연결 상황에서 실제로 활용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영상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기계 하차하러 가겠습니다. 기계는 다른 기계에 비해서 폭이 좀 넓어서 저 틈으로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1톤 함차 사장님 또 지게빨이에 올라가셨네요. 이번에는 제대로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잘 모르면 뭐 그럴 수도 있죠. 일단 지게차 세우고 내려가서 설명을 합니다. 사장님, 이거 기계 잡으실 때 지게빨이 올라가서 잡으시면 안 돼요. 같이 흔들리면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꼭 내려와서 잡아주세요. 아, 이 기계는 폭이 넓어서 가로로는 안 됩니다. 세로로 떠야 될것 같아요. 세로로 뜨게 되면 발이 하나밖에 못 들어가서 한 발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한발 작업이 좀 위험하긴 해도 여기는 도로도 안전하고 또두 분이 잡아주고 있으니까 시도를 하겠습니다. 일단 기다리는 차부터 보내고 그리고 제가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죠. 항상 마지막에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에 그 군대 다녀오신 분은 그말 있죠? 말년에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랬다고. 항상 마지막 거 제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이다 보면은 대부분 긴장이 풀려버리거든요. 조심성이 아무래도 없어지게 되겠죠? 역시 세로로 들고 오길 잘했습니다. 폭이 아슬아슬해요. 자, 이제 마지막 작업 끝났고 다시 새로운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니터 화면과 블랙박스 영상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메인 도로로 나갈 때는 항상 지게발을 낮추고 좌우를 잘 살피셔야 돼요. 아니면 사고 납니다. 자, 신호 대기하면서 포커캠을 일단 해소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불방 영상과 함께
모니터 화면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 작은 화면이 바로 그 모니터 화면입니다. 이걸 직접 보고 작업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유리한 것 같아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냥 블랙박스를 밑에 하나 더 달아갖고선 그냥 이렇게 모니터링 해도 되겠네요. 그냥 편하실 대로 하세요. 저는 뭐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니까 액션캠을 가겠습니다. 두 개 영상을 따로따로 편집하다 보니까 중간에 싱크로율이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좀 틀리더라도 그냥 양해해주고 봐주세요. 뭐 같은 작업이니까요. 이래갖고 제가 원래 PIP로다가 영상을 보여드리지 않고 그냥 따로따로 보여드렸었는데 두 개 영상이 컷 편집이 틀리기 때문에 그 맞추기가 참 힘드네요. 그냥 쉽게 가야죠. 네, 오늘 중요한 것은 영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나중에 제가 편집 기술이 훨씬 발전할 때까지는 이런 화면 나누기는 없습니다. 따로따로 보여드릴 거예요. 전반부에는 이쪽 오른쪽 큰 화면, 후반부에는 이 작은 화면, 이거를 갖다가 따로따로. 그럼 보고 싶은 거 보시면 되죠? 오른쪽 화면을 보면서 저분의 신호를 받아도 되고 왼쪽 화면을 보면서 왼쪽 사람의 신호를 받아도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무작정 그분들이 들라 그래서 들고 들어가라고 들어갈 게 아니고 한 번쯤 모니터링을 해주는 겁니다. 신호해 주시는 분도 못 보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 뭐 많은 부분을 볼 수 있으면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참 이런 게 재미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새롭게 적용한다는 거 참 재미있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성취감이 있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이 생각을 한 거는 오래됐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응용해갖고 작업하면서 사용한 적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한 다섯 번 정도 된 것 같아요. 저는 주로 3단지게트 작업할 때 발이 안 보이잖아요. 이때 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한 다섯 번째 되는 것 같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데 발이 들어가거나 또는 그 물건을 뜰 때 신호수에 의지를 하는데
물론 100% 의지를 하면서도 한 번 더 창조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한 번 더 보고 정말 괜찮은가, 그 사람이 못 본 건 없는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호수도 못 보는 또 다른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액션캠을 달아서 지게발에 눈을 다는 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하실지 모르지만, 단 하나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뭐든지 한다 그랬죠. 물론 주행 중에는 이거 모니터 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 보다가 오히려 더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주행 중에 눈으로 보고 주행하세요. 이거는 이렇게 안 보이는 작업할 때 창고로만 보는 겁니다. 바닥에서 내 기계가 얼마나 떠 있는지도 확인 가능하잖아요. 일단 기계 같은 경우는 가장 낮춰서 다녀야 되거든요. 기계 밑에 발을 집어넣을 때도 기계 밑에 무슨 배선이 나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확인 가능합니다. 물론 우선순위는 현장에 계신 그 작업 보조자분이 봐주시는 게 일단 우선입니다. 같은 장비라도 어떻게 활용하냐, 누가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쓰이고 있죠, 쓰임새가. 이런 카메라 같은 거 설치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죠. 뭐 각자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답은 없으니까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활용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또 아이디어 얻으셔갖고 더 좋은 방법 있으시면은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저도 응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나저나 너무 많이 노른 것 같아요. 내일 연휴 끝나고 나면은 내일부터는 좀 일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영상 편집할 시간도 없이 아주 그냥 먼지나도록 바빠야 되는데, 바쁠 때는 뭐 영상 편집할 시간도 없겠죠. 나레이션도 없이 그냥 생영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미리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런 날이 와야 될 텐데 지금 뭐야, 이거 너무 일이 없어요. 어떠셨나요? 동영상 잘 보셨나요? 이게 제발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돼서 조금이라도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항상 지게차 운전하고 지게차 작업을 하면서는 언제나 우선순위는 안전입니다. 안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중지합니다. 뭔가 안전하지 않은데 작업을 만약 했다 그러면은 저는 괜히 화가 나요. 이거 뭐 안전 돈 벌려고 하는 일인데 그 사고라도 나면 그게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는데 왜 이렇게 안전하지 않게 작업을 했던가 하고요. 항상 후회를 합니다. 길게 느껴지던 그 설 연휴도 오늘로도 끝이네요.
이제 설도 끝났고 충전 많이들 하셨잖아요. 우리 내일부터는 대박나도록 열심히 일합시다. 자, 여러분 모두 대박나세요. 저도 대박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